그런 것들이 있지. 예를 들어 너의 핸드폰 잃어버리고 나면 불행이 시작되는 알면서도 궁금한 그거 단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할까 단 여자한테 어떤 말투를 쓸까 이러면 안 되죠 누가 말려줘요 끝이 참 뻔한 이 궁금증 알고도 싶다가 모르고도 싶은 걸 내가 알 수 없는 너의 모든 걸 불안하지 않고도 사랑할 순 없을까 너만은 못 믿어
2012년 10월 16일 그 사람이 떠나갔다. 그리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. 소리
가득 찬 방에서 할 말은 없어 그저 더 머물고 싶어 불을 밝혀줘 지금 네 표정을 다 볼 수 있게 빛 쏟아